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폴리곤입니다. 오버워치 팬덤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 2014년 나온 오버워치 발표 트레일러는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웠고 즉각 열광적인 팬덤을 낳았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그 밝은 디자인, 강렬한 캐릭터성, 설정에 스며들어 있는 명랑함을 사랑했죠. 그 후 게임이 출시하고 뒤이어 추가 시네마틱들이 나오자 팬베이스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유저들은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짝짓기를 하고 그들의 임무가 뭔지 상상했으며 앞으로 어떤 세계관이 펼쳐질지 즐겁게 몽상했죠. 오버워치는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된지라 심지어 야한 컨텐츠를 만드는 씬인 룰34 영역에서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오버워치는 모든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버워치는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세계관 관련한 컨텐츠는 찔끔찔끔만 나오더니 결국엔 완전히 멈췄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아예 새 영웅마저 추가되지 않고 있죠. 이제 오버워치2 PVP가 베타에 들어서려 하고 있고 새 오버워치 시즌도 시작하려 하는 이때 게임은 분명 영광의 귀환을 알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버워치가 발딛고 있는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고 다른 개발사들은 블리자드가 갖고 있던 힘을 가져가 자신들의 추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네마틱을 통해 강렬한 캐릭터를 선보이는 히어로 슈터 장르를 오버워치가 발명한 건 아닙니다. 밸브의 팀 포트리스2가 15년 전에 선보인 시네마틱은 오늘날에도 볼만하죠. 오버워치 트레일러들보다는 훨씬 덜 복잡하고 덜 정교하지만요. 이렇게 오버워치가 처음은 아니지만 오버워치 특유의 유토피안 근미래 설정과 다양한 출연진은 역사적으로 1인칭 슈터 장르 내에서 소외되어왔던 팬베이스를 끌어들였습니다. 여성들과 퀴어 게이머 커뮤니티가 오버워치 주위로 몰려든 겁니다. 그들 중 어떤 부류는 그저 게임 플레이 때문에 오버워치로 왔지만 다른 부류는 다른 무엇보다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들 때문에 오버워치에 정착했죠. 오버워치는 그 전성기에 분명 문화적 현상이라는 말에 가파른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한 시네마틱, 역동적인 캐릭터 디자인, 장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힌트가 막대한 팬덤에 영감을 줬죠. 유저들은 자발적으로 오버워치 캐릭터들을 코스플레이하고 팬아트를 만들고 장문의 팬픽션 서사를 쓰고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웅들과 가상의 콜라보를 구현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수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오버워치 팬덤의 심장이었습니다. 팬덤은 게임을 너무나 재밌어한 나머지 블리자드가 만든 기초 위에 자신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쳤던 겁니다. 팬픽션은 캐릭터들이 전장이나 평행 우주에서 사랑에 빠지는 걸 상상했고 팬아트는 그들을 키스하게 만들었죠. 사실 오버워치는 게임만 놓고 보면 각 영웅들은 메카닉적으로만 다를 뿐입니다. 거의 서로 죽이려 드는 걸로만 상호작용하죠. 블리자드가 약간의 배경 스토리와 관계 설정을 넣어놓긴 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양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오버워치 수준의 초기 열광을 낳았던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블리자드는 예전부터 열성적인 팬층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런 블리자드의 새 IP는 즉각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오버워치는 출시 한참 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팬들은 약간의 정보로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었죠. 이 초기의 활발한 에너지가 스노우볼을 굴린 겁니다. 오버워치의 영향력은 여러 경쟁작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버워치 이후로 캐릭터 로스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냥 막연한 배경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일련의 총된 사람들이라는 설정만으론 안 통하는 겁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레인보우 식스 시즈, 발로란트 모두 캐릭터의 외형, 개성, 배경을 그 게임 플레이만큼이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버워치가 뽐낸 다양성도 경쟁작들이 다들 계승해 발로란트는 필리핀 소녀, 스피드스터 네온을 선보였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트랜스 오퍼레이터 오사를 선보였으며 에이펙스 레전드는 논 바이너리 캐릭터 블러드 하운드를 선보였죠. 오버워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경쟁작들의 팬들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로스터나 세계관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꾸준함이 결여돼 있어서 말이죠. 오버워치는 크고 드라마틱한 세계관을 설정해 놓고는 그저 그걸 가리키며 멋지지? 정도의 제스처만 취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출시 첫날부터 큰 미스터리를 제시했습니다. 오버워치 스위스 헤드쿼터에서 벌어진 대결같이 말이죠. 2016년 시네마틱 리콜에선 윈스턴이 오버워치를 다시 시작하는 커다란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후 2019년 시네마틱 제로 아워가 나오기 전까진 오버워치는 사실상 임무 중단 상태였습니다. 제로 아워 시네마틱은 오버워치2의 캠페인 컨텐츠를 암시했지만 그 캠페인은 여전히 출시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스니가 인내의 한계를 느꼈던 지점은 2019년에 있었던 폭풍의 서막 기록 보관소 이벤트입니다. 이 세계관 이벤트는 한 로봇 가이가 테러리스트 조직 탈론의 리더인 둠 피스트를 만나는 장면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는 대의에 동참하는 데 동의하고는 후드를 벗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 모습은 그저 그냥 로봇 가이였습니다. 그스니는 그 로봇 가이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블리자드는 현재 출연진에 관해 뭔가 떡밥을 해소해 주지는 않고 랜덤한 새 캐릭터를 또 던지더니 여기 더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고 말하는 식인 겁니다. 이게 뭔지 알기 위해 몇 개월을 기다렸지만 남은 사실은 더 많은 답을 알려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 뿐이었죠. 여기에 더 견딜 수 없던 겁니다. 오버워치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 발로란트와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게임은 잽싸게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발로란트는 1년에 6명의 신규 요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건 라이엇은 팬덤은 이렇게 유지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발로란트는 팬들이 캐릭터들에 관해 안전하게 일어나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편안히 흡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과 관련된 컨텐츠를 확립시켰습니다. 발로란트에도 스토리를 꽉꽉 채운 대형 시네마틱 영상이 있지만 이 영상들엔 지금 이 순간을 이루는 작은 조각들도 가득합니다. 우린 레이지가 그녀의 고향 주변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는 것도 볼 수 있고 요루의 일상을 만화책 같은 감성으로 볼 수도 있죠. 웜업이라 불리는 1월에 출시한 시네마틱은 출연진들이 서로 어울려 사격 연습을 하는 걸 선보였습니다. 여기엔 거창한 내러티브 떡밥도 충돌도 에픽 스토리라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재밌는 잡담들과 행동뿐이었죠. 떡밥이 완전히 해소되는 날이 올 때까지 동결 상태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오버워치 팬들이 스토리의 다음 부분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게임의 종번 역사에 대해 몽상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플롯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현재나 과거와 모순되고 있다는 것만 발견할 뿐이죠. 블리자드는 무려 2016년에 리퍼에 관한 떡밥을 뿌렸지만 그에 관해 답을 해준 건 2022년 중편 소설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은 그 답들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죠. 2021년 말 블리자드는 드디어 오버워치의 플롯을 전개시켰습니다. 무법자 콜 캐시디에 관한 일련의 코믹스를 출시한 거죠. 콜 캐시디의 이전 이름은 제시 맥클이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지난 10월 캐릭터를 개명시켰죠. 2020년에는 런던 콜링이란 이름의 트레이서 관련 만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조연도 등장하고 아티스트도 글쓴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국자로 냄비를 두드리며 좋은 음식을 약속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줄임배를 잡고 기껏 기다렸더니 고작 한 숟가락만 퍼주는 게 전부라면 그냥 다른 요물통을 찾는 게 나은 거죠. 이렇게 오버워치의 세계관은 정체 상태에 빠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팬덤은 지난 수년간 그 뿌려진 빵 부스러기로 귀엽고 한 끼 식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팬이 만들어낸 캐릭터 이야기 버전이 실제 종본 설정보다 더 구체적이라 느껴질 정도로요. 블리자드가 내놓은 리퍼 단편 소설은 그저 읽는 내내 멍했을 뿐입니다. 대체 이자가 누구지? 이건 나의 리퍼가 아니야 라는 생각만 들었던 거죠. 블리자드가 오버워치2와 오버워치2에 추가될 PBE 캠페인으로 그 마법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열차가 떠났을 가능성도 있죠. 그스니에겐 오버워치를 정말 사랑하던 빛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오버워치라는 프랜차이즈의 막막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플레이어에게 한없이 기다려달라 요청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포기할 뿐이라네요. 폴리곤 댓글란의 첫 유저는 나도 이 기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팬덤이 그 세계관과 스토리에 마음을 쏟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요. 오버워치의 미디어는 어느 측면으로 봐도 충분히 그 세계를 활용하거나 플롯을 전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버워치의 훌륭한 아트 디자인과 스타일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 언급된 다른 슈터 게임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오버워치의 좋은 점을 가져가 자기들만의 내러티브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있고요. 블리자드도 아케인 스타일의 프로덕션을 내놓았으면 오버워치에 얼마나 다른 세상이 펼쳐졌을지 생각해보라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PC 전략을 확장하려 시니어 디렉터를 채용한다. 소니는 플스 PC 퍼블리싱 라벨도 만들었고 이미 여러 플스 독점작들을 PC로 출시했습니다. 데스 스트랜딩, 호라이즌 제로던, 가드 오브 워가 나왔고 언차티드 레가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도 올해 출시 대기 중이죠. PC 진출 실험이 성공적이었는지 이번에 소니가 PC 전략을 담당할 시니어 디렉터를 뽑는다고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PC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채널 내에서 전략을 담당할 사람을 찾는다네요. 가드 오브 워, 호라이즌 제로던, 데이즈 곤이 모두 PC에서 잘 팔렸기 때문에 다른 대회산 소니 독점작들도 줄줄이 스팀으로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작년 소니의 CEO 역시 모든 종류의 플스 게임을 PC로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식 과정이 더 쉬워진 이때 더 많은 게임을 PC로 내는 건 회사로서 꽤나 쉬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죠. VGC입니다. 히데오 코지마가 플스5 게임을 작업 중인 것 같은 트윗을 올리다. 코지마가 코지마 프로덕션의 새 사무실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근데 배경을 자세히 보면 플스5 개발자 키트가 있다네요. 데스 스트랜딩용일 수도 있지만 플스5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코지마는 현재 엑스박스용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MS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라는 루머죠. PC 게임이 레딧입니다. 베데스다 런처가 5월 11일부로 셧다운된다. 베데스다 런처가 작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4월 27일부터 베데스다 런처에 보유한 게임과 지갑은 스팀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그렇다고 베데스다 계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폴아웃 76과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다른 베데스다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베데스다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게임은 앞으로도 베데스다 계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런처는 포기하고 스팀으로 다 옮기는 거죠.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모두가 이 사실을 좋아한다고 말해 26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반가다스는 모든 자체 런처와 계정을 죽이라고 말해 900개의 좋아요를 받았고요. 유저 어웨이크는 이 일로 MS가 베데스다를 인수한 이후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일은 생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아이 스크림은 이젠 MS가 자기들 런처 혹은 엑스박스 앱만 죽이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패스는 굉장하지만 그들 런처는 압도적으로 내가 써본 가장 고통스러운 런처라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냈습니다.